여러분은 고창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고창은 오랜 역사와 유서 깊은 문화, 풍요로운 자연이 어우러져 강인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고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살아 숨쉬는 생태의 보고 고창 운곡 람살 습지는 생태 관광의 정석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예로부터 산 아래 마을 주변에 안개가 덮여 있어 구름골짜기라는 뜻으로 운곡이라 불린 이곳은 과거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 1980년대 초 운곡 저수지가 생기며 마을을 떠난 후 4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다랭이 논에서 사람들의 간섭이 사라지자 스스로를 치유해 다양한 생명을 담은 습지로 발견되었는데요. 이곳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수달, 담비를 비롯한 반딧불이, 가시형꽃과 같은 희귀 동식물의 보금자리가 되었고 2011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며 고창 운곡 람사르 습지로 불리게 되었어요.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환경부로부터 고인돌 운곡 습지 생태관광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운곡 람사르 습지 탐방을 시작해볼까요? 탐방길 1코스 초입 운곡 습지 안내소에서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고인돌 공원을 지나 본격적인 습지 탐방이 시작됩니다. 송암마을 주민들이 솜씨를 뽐낸 조형물을 따라 습지를 걷다 보면 새소리, 풀벌레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생태 연못과 생태 둔벙으로 이어지는 생태 탐방로에서 다양한 식생들을 감상하고 조류 관찰 때의 망원경 너머로 철새들을 관찰하는 재미까지 더해지니 그야말로 오감 만족 힐링 체험입니다. 생태 관광의 묘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귀여운 수달 탐방 열차에 몸을 실어보기도 하고 자연 속에서 올바른 걷기로 몸과 마음을 치유해보고 밥상을 한가득 채우는 호암마을 생태밥상도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고창의 허파, 고인돌 운곡습지 생태관광지입니다.